예. 그 지금 두 가지 관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환상 그대로가 진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진리라는 그런 관점이 있고 그렇지. 또 한편으로는 진리와 진리 아닌 것, 환상과 진리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진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류가 있어서 저도 좀 그게 확연히 명확하지 않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불법은 불의법문이에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이제 수행자는 공을 찾잖아요. 수행자는 또 이게 치우치고, 우리 이제 범부 중생은 이제 가에 살고 있고, 현상의 세계에 살고 있고, 또 완전히 깨친 분들은 진공매우로서 둘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중도 제일 의제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이제 한소식을 하고 하니까 이 세상이 텅비었더라, 한물건도 없더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스님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보림을 해보니까 이 현상이 그대로가 세상이더라.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고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가더라. 이 현상이 그대로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도산선에서는 그게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이 천태 일생 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공묘유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걸 중대 제일의제라고 보는 거지, 공에 치우친 걸 진리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도 제일의제의 입장에서는 불이법문입니다. 항상. 그래서 반야세경도 색불이범 공불이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요색 그대로가 공이에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했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믿어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물리학이 이제 전체 물리학도 그렇고 양자 역학도 발전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색 그대로가 텅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명 그대로가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면 또 오류가 있잖아요. 오류가 있죠. 거기에 이제 이거 환상인 줄 알고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물들지 않고 환상인 줄 알아버리면 그게 실상의 다툼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번뇌적 법인이 이렇게 얘기가 그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게 일심상관이 완벽하게 다 자기가 체득이 된 다음에 그 전에 하면 그거는 망상이죠. 그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 공진 이층 법성신이라고 했잖아요. 증도가에서 연가 행각선사, 연가 행각선사가 이 하나 공신 헛개비 같은 이 빈몸덩어리 그대로가 법성신이라 했어요. 이 현상 그대로가 법성신이라 했어요. 연가 행각선이 증도가 있어 해놨다니까. 이까지 들어와야 돼. 이까지 들어와야 돼. 대부분 이까지 못 들어와요. 하나 공신이 법성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상 속에 살면서도 전혀 환상에 매이거나 집착하거나 하지 않고 완전히 여기서 자유로워야 돼. 자기가 완전히 꿈인 줄 알고 이제 깨어 있는 거죠.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지안증미 미안 즉각이잖아요.
환상이죠. 알아야 일단 벗어날 수 있고,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환상인 줄 알아야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걸리지 않는데, 근데 환상에서 벗어나라니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요 안에 그냥 여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대로 환상인 줄 아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원각경에. 그, 금강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금강경도 약견, 재상, 기상이면 직경, 열애잖아요. 요 상 그대로를 비상으로 봐야 돼요. 요 상이 비상으로 봐야 되는데, 비상을 또 상으로 봐야 돼요. 상 그대로 비상이에요. 이게 상을 없애고 비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상이 있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이 있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이제 직견, 열애니라.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스님, 선사님은 곧 보는 자가 열애니라.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 세계 자체가 진짜 놀랍습니다. 이게 희한하다니까요. 그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잘 알잖아요. 뭐 6.25도 겪고 뭐 IMF도 겪고 뭐 희한하잖아요. 그게 이게 주기적으로 이게 다 이제 의식의 진화를 위해서 이제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네. 저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괴로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환경에 정말 리얼히 괴롭고 기쁘고 슬프고 다 느끼잖아요. 꿈속에서 눈을 뜨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 인정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을 살 때는 이게 환이라 할지라도 결국 내 앞에서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또 도와줘야 될 사람이 이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희노애락이. 그래서 거기서 초연하라고 아까 그게 환인 지환 징계 이환 직각을 했지만 사실 벗어났다고 해서 이 환경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젯밤 꿈의 일은 사라졌지만 지금의 이 현상 이 상황에 여러분들 다 계시듯이 없다 생각해서 이분이 사라진 눈 뜨는 순간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결론은 이 사바 세계에서 그 참 불가능한 것 같고 그냥 아미타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 같아. 이해하고 연구하는 거.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 이걸 하신 거라 보거든요. 이제 나쁜 이제 역경 보살이든 이제 선보살이든 다 하신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전부 다 아미타불 하신으로 보는 것이고 이 원각경 같은 경우는 항상 한상으로 보는 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하신간도 그렇고 일체를 한상으로 보는 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외면하고 아미타불 하는 거라도 하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정토행자들은 아미타불로 돌려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속지 않으니까. 바로 아미타불로 와버리면 그것이 모신 하신이 다 출현해버리니까 그 한상에 이제 쏟거나 집착하거나 고통이 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감법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체를 한상으로 보는 걸 우리가 이제 건강경과 마찬가지, 건강경과 원각경 똑같습니다.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약간 예상. 그래서 한상을 읽을 때, 금강경 수행법 이거예요. 무소직 위생이심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육조스님이 이제 나무꾼일 때
요 본문을 듣고 이제 식당에서 우연히 듣고 여기서 마음이 열렸어요. 초견성이겠죠. 초견성.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머무는 바 없는 자리가 바로 이제 진공 자리예요. 여기가 묘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는 모든 걸 다 판단해도 아니까 이걸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응무선 이생이 지금 이 도리를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지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무주, 무념, 무상, 뭐를 보든지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건강형의 핵심은 용심입니다. 용심. 선용 기심이잖아요. 그죠? 선용 기, 기자가 영국 기자고요. 요 선용 기심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요 한 물건도 없는 자리에서 마음을 낼친이라 하는데 머무는 거 없이 뭐 주차가 없이 주착이 이제 집착이란 뜻이거든요. 그 머무는 거 없이 한 물건도 없는 자리에서 집착 없이 마음을 낼 때 선용 기심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이 착하게라는 것이 무슨 뭐 선악의 그 선이 아닙니다. 선악을 초월하는 거예요. 집착 없이. 그래서 남영은 대사님은 건강형의 핵심은 선용기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일리가 있잖아요. 이 응무소지 이생기심이 용심이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에 머물지 않고 보살행을 하라는 게 건강형의 결론이에요.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결론이 아니라니까. 그건 그냥 입문 단계고 거기서 보살행도 하고 다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벚꽃이 할 때 이제 가끔 이제 책 뒤에 이제 벚꽃이 이제 바른 제자 이름 명단을 넣잖아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자기는 건강형을 하기 때문에 이름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뜻이잖아요. 그죠? 뜻이지만은 이제 거기에 명단을 넣는 이유가 이제 자기 자랑하려는 것보다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 가족 이름을 넣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한테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은 불교도 모르고 공덕 지을 줄도 모르는데 거기 만 원이라도 너가 공덕을 짓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절에 보시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고 이 이제 상을 내지 않는다 할 때 이거는 거기 벚꽃이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게 상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넣는 게 상에 머물지 않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그거 발족되지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선용 기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일체를 한으로 보는 연습, 또 선용 기심, 응무소주 이생 기심, 이게 전부 그런 간이에요, 간. 항상 그런 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지만은 그런 도리를 알고 할 때 이제 집착도 없고 또 효과도 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달마 대사님이 간식 일법이 관심 일법 총득 제명이 있거든요. 이 마음을 가라는 일법이 모든 행을 이제 총속한다 하거든요. 항상 그걸 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이 속는지 용심은 잘하는지. 우리가 드라마 보고 영화 볼 때는 안 속는데 현실에서는 거의 속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제 마장이 일어날 때, 역경이 일어날 때, 누가 나를 욕할 때, 사실 그때 공부할 때인데 정말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서 이제 그 부처님이 인욕 보살 때 팔다리 코 귀를 자를 때 성질이 나느냐 관심이 됐겠죠.
관심했잖아요. 관심했는데 성질이 안 났더라는데. 그러면 진짜 된 거죠. 그러면 정득이지 뭐. 이게 정득이에요. 그냥 건강경 도리한다고 정득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건 해라는 해. 이제 알았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초경성. 이제. 요지했다는 거예요, 요지. 요지했으면 이제 보현행을 해야 돼요. 보현행이 불행수행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게 한상인 줄 알잖아요. 한상인 줄 알기 때문에, 이때부터 수행은, 요, 알기 전에 수행하고 달라요. 요 도리를 모르면 전부 망상이에요. 뭘 해도. 삼선을 30년 해도 망상이에요. 도리를 모르고 하면. 그래서 알고 하면, 이제, 공, 무상, 무언이 바로 삼해탈입니다. 삼해탈. 요 삼해탈은 이제 남방불교, 후방불교 똑같아요. 일체를 공으로 보는 거예요. 일체를. 뭘 할 때도. 항상 공으로 보고 항상 무상으로 봐야 돼요. 상 그대로 비상으로 보라는 게 바로 무상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상 그대로 비상이에요. 비상 그대로 상이고 색 그대로 공이고 공 그대로 상. 책이고. 그 세 번째가 바로 무언입니다, 무언. 원하는 바가 없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무심하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무소고행이라 하거든요. 한상인 줄 알기 때문에 구하는 바가 없어요. 한상인 한 물건도 없는데 뭘 구하겠어요? 그걸 알고서 그냥 연불하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 없이, 구하는 마음 없이, 집착 없이 그냥. 우리가 보시를 할 때도 집착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무소고행이고 무언이잖아요. 보시하면서 물 달라고 하면 이미 좀 틀렸죠. 공덕이 적어져 버려요. 놀랍게도. 그냥 하면 공덕이 무한대가 돼버리는데, 그리고 요거 하면 10배는 주세요. 10배버리면 뭐 10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해버리면 100배, 만배가 되는데, 그게 이제 공, 무상, 무언. 이제 무슨 뭘 해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상인 줄 알고 구하는 바 없이 할 때는 이제 이 길 없는 길을 발 없는 발로 가는 바 없이 가거든요. 이때부터 진짜 수행이에요. 요걸 알고 수행하는 거 모르고 수행하는 건 천지인격이에요. 그전에는 뭘 해도 망상입니다. 그전에는 그걸 도리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이제 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똑같은 수행을 하지만 그걸 그 도리를 알고 하는 천지인격이에요. 그래서 누구 뭘 하면 얘기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아까 이제 천태 대사 나왔잖아요. 천태 지자 대사님 대단하잖아요. 제2의 석가로 아까 일심상관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마하지간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본문이 나오거든요. 대승의 최후의 이제 그 도리를 해서 얘기를 다 하셨고, 이 천태 지자스님의 이제 간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사념처간이라고 하거든요. 입바산을 사념처간이라고 해요. 요, 이제, 남방불교의 입바산아 간법이 이 천태법화에서는 사념처간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도리를 모르고 북방불교가 뭐 위경이라더니 가짜로 만들었다는 이렇게 하면 큰 재앱을 짓는 거예요. 북방불교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념체관은 이제 신수신법이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보는 게 이제
이 볼간자 뭐예요? 볼. 간수식 고라 하거든요. 이 수라는 건데 감각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뭐 얘기를 듣는 것도 간이고 물건을 받는 것도 이 수예요. 우리가 받는 거는 전부 고통이 나는 거예요. 이 뭐 아니 미세신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전부 고통이 나는 거예요. 좋은 소리든 뭐 음악이든 결국은 고통이 나는 거예요. 간수시고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간이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은 몸을 관절하는데 이제 간신 후정이에요. 이 몸을 부정하게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우리는 이제 이 몸과 생각을 나로 알잖아요. 이 몸과 생각을 나로 알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생기거든요. 이게 요게 제7식입니다. 제7식 말라식이거든요. 요 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나, 너가 나눠지면서 싸우고 또 강경하고 고통을 받고 이 에고식, 개별의식이거든요. 이게요. 이 개별의식을 품으려면 이 몸이 정정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를 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골간하고 호흡관을 제일 중요시 했거든요. 부처님이. 백골간부터 해야 이 집착을 놓으니까. 안 그러면 집착이 안 떨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이 백골간을 해야 애욕도 떨어지고 몸에 대한 집착도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거를 간신부정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몸과 생각을 나로 아는 이게 무너져야 무화가 되잖아요. 그래야 무화가 무화무심이 돼야만 대화가 현전하거든요. 이 대화가 바로 부처님의 법신이고 진화거든요. 이 힌두교의 진화가 아니고 대반열방경의 진화입니다. 대화가 현전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소화로 살잖아요. 소화로 살고 이제 가로 살잖아요. 이거를 이제 나로 알고 뭔가 생각을 나로 알고 그냥 사니까 고통받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이 몸이 더럽고 무상하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시고요, 간신부정이요. 또,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봅니다. 간심, 우상이요. 이렇게 보라는 거거든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음은 생각이죠. 우리 맹멸하는 이 생각이 항상 흘러가잖아요. 원숭이 마음처럼. 원숭이처럼 계속 우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요 몸하고 생각을 나로 아는데 이게 더럽고 우상하다고 알아야 이걸 버릴 수 있잖아요. 집착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신 우상이라고 하고 맨 나중에 이제 간법 무화거든요. 이 법은 이제 일체 환경 대상을 법이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진리라고도 하고 이제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 경계 대상을 그것도 법이라 하거든요. 이게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념체관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뭐 수행할 때만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수신법이잖아요. 이렇게 신수신법 이렇게 배워요. 사념체관이 할 때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쉽잖아요. 신수신법 이렇게 외우는데 천태 지자선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석가라 하고 그러겠죠. 그 천태종 스님들은요 법화경을 종지로 하지만 스님은 남아미타로 합니다. 원래가요. 한국 천태성은 사실은 이제 새로 생긴 종단이니까 실제로는 전통이 없어요. 신생 종단인데 천태종 중국 천태종과 결혼을 맺었죠. 그게 그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천태종의 이제 우익대사님도 천태종 스님이거든요. 천태종 스님들은 이 교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어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저하고